Hey guys, 오늘 또 블로그 두 번째 날이에요. 오늘 시위 블로그 두 번째. 날짜 자체는 오늘 한 12일 정도 됐을 거예요. 아, 오늘 추워가지고 오늘 잠바 입었어요. 잠바 입었고 오늘 지금 또 그거 뭐고 오늘은 진짜 옷을 한번 볼까요? 가지고 몰라 옷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고 아. 과일 파는데 지갑이 한번 끊어지노. 지갑 스스로 한번 끊어졌어요. 아까 전에 신호 건너는 데서 껐었는데 신호 건너는데 또 해요. 또 신호 건너는데 당시 우리 집 이상한 데 갈 거 아니야. 뭐야 엄마 난 눈사 신호 뭐 이제
지금 집에 왔는데요. 집에 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2시 20분, 2시 50분, 12시 50분이에요. 12시 50분. 이제 시위를 하러 이제 현장에 한 3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지금 1시니까 한 2시간 남았네요. 2시간 안에 지금 경북대 시위 현장에 도착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인터넷 방송 이런 거, 유튜브도 하면서 인터넷 방송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인터넷 방송, 제가 유튜브 블로그를 하는데, 그래, 제가 안 그래도 그냥 집에서 인터넷 검색 이런 거는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어떤 말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말할 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뭐 오늘도, 오늘 시위 둘째 날, 아, 시위가 아니라 블로그 둘째 날인데,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얼굴만 계속 찍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인터넷 방송도 이렇게 켜놓고 한 손에 이거 쥐고 이래가지고 방송하면은, 이렇게 한 손에 유튜브 블로그용 카메라 들고 지금 이래가지고 방송하면은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라 유튜브에 이제 글자 올라오고 이러면은, 그래 싶은데, 인터넷 방송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그 칼락하면은, 그 인터넷 방송 칼락하면 제가 폰을 바꿔야 돼요. 폰을 이게 3GS라가지고 3GS라가지고 전면 카메라가 없어요. 전면 카메라가 없고 뒤에만 카메라만 있는데, 뭐 아이폰, 지금 아이폰 5C까지 나왔잖아요. 5C, OS, 5C 여기까지 나왔고, 이거는 3GS인데 아이폰 4만 돼도, 4만 돼도 이제 전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5C, OS 그런 거 사기, 그런 거 사기에 지금 돈도 없고, 지금 4가 제일 싼데, 이거 3GS 위에가 4잖아요. 아이폰 4. 아이폰 4 이제 지금 현재 중고로 알아보면 한 25만원 정도에요. 25만원. 근데 그런 거 사는 것보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제가 검색해보니까, 혹시나 싶어 검색해봤거든요. 혹시나 싶어 검색해보니까 아이폰 3GS용 전면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전면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거울이 있어가지고, 반사 거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거울을 통해가지고, 이거, 이 카메라를, 라,가, 이렇게, 거울에 비춰가, 그, 내 얼굴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더라고요, 3GS. 그게 이름이 ICU던데, 이거를 지금 사볼까 생각 중이죠. 이걸 사면은, 이것도, 게다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새 거 사면 좋겠지만은, 이거 지금, 새 거는 한 3만 돈이고, 이거, 이게 3GS 액세서리라가지고, 지금, 중고, 이 ICU 이 제품 자체도 지금 중고로 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고로 한 돈 만원 돈 하면 이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한번 사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거 뭐 일단 나도 뭐 인터넷 방송 거를 계속 할 거라는 그것도 없고 보장도 없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사람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ICU 예, 아무튼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걸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무튼 ICU 이거를 좀 더 알아보고 이제 또 계속 블로그 하겠습니다. 지금 좀 끊고 블로그 끊고. Hey guys,
좀 집에 왔는데요. 아, 집에 왔는데요, 아이랑. 아까 ICU를 보여드렸잖아요. ICU 살가락하면서. 근데 ICU가 이거예요, 이거. 아, 지금 시간은, 시간 자체는 지금 1시 45분이에요. ICU가 이거예요. 그래. 3GS에 전면 카메라가 없는데 이래 부착하면 이 거울이 반사경 역할을 해가지고 3GS에 후면 카메라를 전면 카메라처럼 쓸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예, 이래 부착해가지고. 이건데, 저, 아까는 왜 살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뭐. 이래, 블로그 할 때도, 블로그 할 때는, 인터넷 방송 할 때도 뭐, 아이패드 쓰려고요, 그냥. 아이패드로. 아이패드 이래가지고, 이래 방송해야지. 한 손에는, 지금 찍는 이 카메라, 한 손에는, 카메라, 이거, 한 손에 지금 들고 있고, 이 팔, 아니, 이 팔에는 아이패드 들고, 이래가 찍어야 되겠어요. 아이패드 뭐, 아이패드 미니, 이거 미니라서 크게 무겁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방송할 때 이래야 되겠어요. 이래하기로 결정 났습니다. 이제 좀. 시위 갈 때가 돼가지고 다시 할게요. Hey guys, 지금 시간이 한 2시 30분이 약간 넘었는데 이제 또 집에 와서 지금 원래 집에 있었거든요. 아 이거 전 그거 보면 되겠네. 집에 있었는데 지금 집에 있다가 예, 지금 동네 시장이에요. 동네 근처 시장. 동대구 시장이라고. 여기, 우리 다이소 독서대라고. 독서대인데, 그게, 사이즈가, 아이패드 미니, 그거 딱, 받침대 같은 걸로 쓰면은, 딱, 유용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2,000원인데 아 지금 빨리 그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사가 집에 갖다 놓고 지금 시계는 지금 컴퓨터에 물러놨어요. 아 핸드폰은 지금 컴퓨터에 물러놨어요. 이거 뭔가 나온다. 2시 35분쯤 됐을 거예요 지금. 동전 이렇게 가격이 2,000원인데 2,000원 그걸 하나 살라고 지금 생각 중. 그 사과 집에 놔두고 시위를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또 가는 동안 동전 찍고 하나 사고 이제 끌게요. 집에 와가지고 시위하러 가는 거 찍고 아이패드에 딱 맞아요, 이 크기가. 중인가? 중만 소. 가격은 똑같은데. 네, 이거 사이즈 소자는 없죠?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원래 소자 없었어요. 네. 이거 주세요, 이거. 아, 영수증 안 줘요? 영수증 안 줘요? 영수증 한번 찍고
버린 거는 심하고. 야, 이제 끌게요. 이거는 아이패드를 올려보고 그거 그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시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원래는 독서대예요. 독서대인데 지금 방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전 시위를 가겠습니다. Hey guys, 지금 시위 가요. 지금 시위 갑니다. 이제 언제 도착하려나 가보겠습니다. 이거 들고. 아! 화이트 밸런스를 다시 맞출게요. 그거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다. 헤이 가이즈 2시 48분이요 방금 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카메라 설정을 좀 바꿨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어두운 방 안에서 이제 설정 있던 상태라 가지고 카메라 촬영하면서 설정 바꾸는 거 그런 거 되면 그런 카메라 있겠지 뭐. 26일차 26일차 26일차인데 16일차는 지금 쉬고 머리 깎을 때가 됐네. 머리 제가 10월 8일인가? 그때 깎은 것 같은데 7일인가? 아 아이고 저 끌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쉬고 하고 있습니다. 시 가는 길 자체가 중요한가? 허라지 카메라를 이래 들고서.
어제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늘 잠바 입었습니다. 날씨가 춥더라고. 지금 등산 지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좀 많이 봐주세요. 아, 저는 이거 카메라가 제가 살 때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요. 살 때 38만원인가 40만원이 넘어갔는지 그랬었거든요. 2년 전에 2-3년 됐을 거예요. 2-3년 됐을 거예요. 아무튼 그때 카메라 샀을 때 이게 자피 CG100이거든요. 모델명이 VPC CG100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카메라 이게 성능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카메라가 아니라 캠코더인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성능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디지털 디지털 캠코더가 그건 아니잖아요. 오토, 전자동, 오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그러니까 설정 이런 걸 맞추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캠코더가.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는 구형이죠. 이제 2년 3년 지났으니까 처음에도 그게 잘 나온다는 사진이 잘 그 카메라 캠이 성능이 좋다는 느낌도 못 받았고 처음에도. 예, 지금 현재는 이거 시위 하면서 이제 요새 많이 만치다 보니까 예, 카메라가 성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이래 메뉴 이런 거를 좀 조작하고 이러면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볼 때. 그래가지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 뭐 디지털 캠코더를
전 자동으로 이제 모든 게 세팅되고 뭐 이런 걸로 생각, 혹시나 저처럼 이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기 캠코더가 원래 화질이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그래 조리개 뭐 ISO 그 다음에 어떤 장면 선택 뭐 감독 뭐 이런 거 이런 메뉴들을 조금 맞춰보세요. 조금 조작해 보시면 아 이게 저처럼 아 이게 원래 이게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카메라가 안 나오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그거를 혹시나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신호등 앞이거든요. 신호등 앞인데 지금 현재 집 앞에서 이제 지금 9분 33초 지났어요. 9분 34초. 지금 왔는 길은 한 3분의 1 넘게 왔거든요. 가는 길에서 경대 본문 가는데 여기는 저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네, 여기서도 이 동네에서도 자취를 함 했었는데 캠코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이게 요새 좀 다시 봤어요 이거 새로 살까 이런 생각도 막 했거든요. 12제 동영상 보시면 1회는 없고 1회는 1회 때는 저 시내에서 했는데 그 포스터 내용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노란색 포스터에 글자 적었던 거 그걸로 했었는데 내용도 이상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 치아 없앴어요. 뭐. 12, 1위 1회 째거나 장난을 보고 그 다음에 2회째부터 이제 업로드를 시작했는데 아무튼 2회째도 업로드 하긴 했지만 막 화면이 막 엄청 어둡고 그래요. 뭐. 화면이 거의 뭐 어둡고 이렇고 요새 20회 약간 넘게부터는 이제 아 이게 캠코더가 이게 화면 그 메뉴 같은 거를 좀 설정해 줘야 되는구나 세팅을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걸 알아가지고 날씨나 뭐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맞게 좀 해가지고 요새는 약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배터리가 다 배터리 문제가 이건 좀 배터리 딴 것도 그런가 배터리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찍었다고 지금 배터리가 지금 한 칸 지금 뭐 아무튼 다 이제 소진돼 간다고 알람 그게 아이콘이 뜨는지 알려주나 지금 경북대 자체는 다 왔어요 지금 제거든요 제가 시위하는 그 들어갑니다 지금 대학교 문이에요 이게